명성과 명예의 사전적 의미와 일상에 사용되는 말의 의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성은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좋은 평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이나 아름다움과 추함과는 관계없이 유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명예는 존중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 인격이나 사물과 관련됩니다. 명성이 자자하다는 표현이 있어도 명예가 자자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명성을 잃는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가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지금까지 비교될 것이 없는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졌던 명성을 잃게 됩니다. 최고 제일로 알려진 그 무엇이 그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지금까지 가졌던 최고라는 명성을 잃게 된다 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란 말은 있어도 명성훼손이란 말은 없습니다. 명예란 명성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그 명성이 알려져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충격과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명성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닦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는 바벨성을 쌓은 무리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명성에 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모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들의 경쟁이 흑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육자가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사이비 한 단체의 몸을 담게 되기 쉽습니다. 이단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그릇된 교리에 대해 눈을 감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가 됩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합니다. 교육자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거취가 미친 영향이 심대합니다. 교육자는 물론 모든 성도는 명예를 기중히 여겨야 합니다. 명성만 얻을 수 있다면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지만 성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큰 만큼 탐심이 틈탈 여지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큰 만큼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그랬던 교리와 타협하게 될 위험이 다분히 따르게 됩니다.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와 박영우 목사님 이름은 교회에서 크게 명성이 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명예로운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신 일로 일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시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으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고 성경적인 신앙과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의 본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십니다. 며칠 전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설회가 열리는데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스케줄 관계로 요청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더니 단 한 시간이라도 맡아달라고 강권함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한 규제로 교회당 출석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설교를 드리며 예배하는 현실이므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설교 녹화된 것을 보내드려도 된다고 하시면 그리야 보겠느라고 하니 그리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날짜가 촉박하여 별도의 설교를 준비하여 녹화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날로 더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진행되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어떻게 대비하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의 도모가 모두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획에는 자성자박이 되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남겨둘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제외한 11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 기도의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자세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각각 기도하는 모습을 대비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이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리낌이 없이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순환의 때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 정확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함으로 구세주가 되시면 영화로운 일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는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표명하셨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는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지속되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이며 천국의 영광 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설명을 약간 부연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적 동의 이상입니다. 믿고 영접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생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므로 영화롭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어긋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시다는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예수께서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전한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몇 가지 명시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준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심을 알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죄는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장차 성령 충만하게 되어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죄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난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는 세상에 더 머물 시간이 끝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 되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성경관, 구원관, 내세관이 하나이어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훼파하는 사상과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도외시하고 조직과 세력만을 크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신학 사조와 사상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날 그러한 폐단으로 인하여 일제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개봉 후 38선 이북에서는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내어 참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북한 땅에는 교회당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체주의, 공산사회주의에 대해 대응하는 일은 도외시하고 거대한 조직체를 위한 하나님의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WGC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언급하신 것은 이런 형태의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돌이키도록 누차 일러주었지만 그는 기어코 성경에 예언된 그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멸망한 것은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한편은 슬프고 근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기쁨과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죄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죄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제한과 섭리라는 한계 안에서만 왕노릇합니다.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를 조장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로 분류됩니다. 달리 말하여 천국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분류됩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는 위협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죄들을 속히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피력하기를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피조물 중에 스스로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용어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심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거룩함이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구속 사명을 수행하도록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제자들이 어떠한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하신 다음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분부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분부이며 이를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요한 희생이나 고난이나 유혹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내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복음을 믿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음 전파와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믿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로 믿게 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자칭 구세주라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로 믿는 대상들이 여럿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영광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 중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영광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과 불과 불리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의인이 되는 영광, 성도가 되는 영광,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겪게 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승리에 기록되었습니다. 2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이 되게 하심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를 다 알게 될 때가 옵니다. 2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린 이 땅에서는 보고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을 보게 되는 황홀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도 그날을 기대하며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어오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기에 세 가지로 표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즉 구세주를 보내셨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과 뜻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도들 안에 임재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핵심적인 낱말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생, 거룩, 영광, 하나됨, 아버지의 보내심, 아버지의 이름, 진리, 사랑 이라는 용어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므로 시간을 내어 거듭 들으셔서 온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진리와 사랑을 알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사실과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 중에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